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,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흠슬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사실 요즘에 시장이 또 가는 놈들만 또 계속 가는 그런 또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거나 쉽지 않은 시장이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퍼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HMM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. 이게 19장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써주신 것 같아요. 운송 쪽으로. 그래서 보니까 뭐 현대 글로비스, 뭐 항공, 펜오션, HMM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 HMM만 보면 되겠죠?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은 견조하지만 눈높이를 낮춰야 할 때다. HMM이 발행한 영구채 7건이랑 스텝업 조항, 그러니까 이자가 높아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. 발효되는 시점에 따른 전환을 가정하면 2022년까지 시속도 영구채는 총 1.6조 원이다.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 포텐셜은 11.5%를 볼 수 있다.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여러분들 11.5%만 올라간다고 해서 만족 못하시죠. 보수적인 거죠, 사실. 그렇게 보면은. 뭐 항만의 노후화, 그래서 뭐 불협화음도 있고,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연될 것이다. 공급 사슬의 정체가. 근데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조금 약간 좀 겉핥기식의 이제 좀 리포트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였죠? 공매도가 엄청나게 오질나게 처지고 있다.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? 영구채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다.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? 공정에서 때리는 벌금, 부과금 그것도 아직 결판이 안 났다. 그리고 실적이 사상 최고인 건 맞다.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 2조에 대한 전망치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조에 준하거나 아니면 2조보다 안 나왔을 때 2조 정도 예상했는데 진짜 2조밖에 안 나왔네. 2.5조 나올 줄 알았는데 2조 나온 거랑 2조 나왔는데 2조 예상했는데 2조 나온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. 왜냐면은 상승이나 혹은 하락이나 뭐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HMM의 타이틀을 설레발 치지 말자.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지난 2분기에는 1조 4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6조 달성 현실화 하지만 3분기에는 2조로 사상 최고 기대감. 근데 이제 결국 이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였죠? 결국 피크아웃이라는 꼭대기다. 이게 이 실적의 꼭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실적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한국 조선사 10월 전 세계 발주량의 52%를 수주했고 신조선가 지수가 12년 만에 최고.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업종이 10년 만이다 11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. 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배 하면 또 대한민국이었는데 그죠? 그때 이제 한창 중공업들 좋을 때였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또 수주를 따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뭐 그냥 뭐 사실 조선주들은 지금 뭐 HMM이 사실 대장이죠. 완전 대장급의 종목이었는데 HMM이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약간은 좀 하방으로 잡아가다 보니까 다른 조선주들도 역시 크게 이렇게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HMM 주주분들의 악의 축, 공매도는 여전히 또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이번 주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매매 비중의 13%, 8%, 7%, 15%, 14%면요. 5일이었죠. 하루, 이틀, 3일, 4일, 5일. 여기 계속 공매도만 쳐줘. 근데 아시겠지만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이제 내가 득을 봅니까? 주가가 떨어져야 득을 보죠. 그러니까 지금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27,000원 언저리에서 갑자기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쳐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는 괜히 지금 구간에서
어떠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어차피 연구체 전환되는 그 날이 이제 곧 다가오죠. 그때 과연 진짜 물량이 안 나오는지, 그때 이후로 혹은 또 실적이 나왔을 때 뭐 예상보다 뭐 어떻다, 예상보다 뭐 더 나왔다, 덜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마 나올 겁니다. 그때 내가 대응을 해 나가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좀 지루한 시장, 시장의 중심에 계셨던 분들은 재밌는 시장, 뭐 다 재밌을 수는 없죠. 전국 팔도 개인 투자분들이.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는 뭐 다행히도 뭐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또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코인 관련주도 굉장히 좋죠. 저희 또 우리 기술 투자 한 종목도 단기로 또 수익 청산을 하고, 저희가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저희 허브딜TV 주력주로 또 매수를 해 왔었습니다. 그래서 160%, 130%, 뭐 140%, 130%, 200%, 뭐 200% 비슷하죠? 예. 왜냐면은 저희는 똑같은 종목으로 모든 분들이 리딩을 받으시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뭐 수익을 못 봤다, 누구는 수익을 봤다 이런 건 없습니다.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이 보시는 거고, 실제로 저희는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, 저는 종목수도 많지도 않습니다. 제한된 종목으로 제대로 된 종목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, 정신없는 투자보다는 안전하고 큰 수익을 나도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, 얼어붙은 내 계좌에 따뜻한 이렇게 온기를 좀 불어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입동 이벤트 시작했습니다. 1년에 120만원이고요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이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나도 같이 한번 매매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, 저희 허브딜TV 1644-1873으로 전화주셔도 좋고,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,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